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대삼도 이 인간은 왜 전화 한 통이 없어? 첫사랑한테 달려간 거 아니야?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삐 소리 이후 뭐야? 휴대폰까지 꺼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이? 오빠!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떠나자. 떠나자니 어디로요? 내 마누라만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. 정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오빠? 나 그동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.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지옥이었어. 내 마누라는 허구한 날 쌈딱처럼 싸움만 해대고 나하고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. 나 죽지 못해서 살았어. 불쌍한 우리 오빠. 솔직하게 말할게. 그동안 내 몸은 내 마누라 옆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여원이 네 곁에 있었어. 여원이 널 다시 만나는 순간 하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구나.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.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. 그렇지만 오빠 와이프가 알면 난리 날 텐데요. 여원이 너와 단 하루라도 보낼 수 있다면 내 마누라 손에 잡혀 죽는 한 있어도 여한이 없어. 인간 배삼도 더 이상 눈에 뵈는 것도 겁날 것도 없어. 절대 안 돼. 죽으면 죽었지. 그것들이 반도망하는 꼴을 못 본다고.